임성훈 남편 이혼 이유. 임성은 본인 역시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임성은 과거 영턱수 클럽의 보컬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임성은이 갑작스럽게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성은은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를 통하여 이혼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임성은 프로필. 임성은 나이는 1973년 9월 19일생입니다. 키는 160cm로 영턱수 클럽으로 활약을 했죠. 임성은 소속사는 엔터프렌즈 미디어이며 학력은 영광여자상업고등학교이지요. 임성은 데뷔는 1996년 영턱수 클럽 1집 앨범 창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임성훈 남편 송진우 직업. 임성은 전 남편 송진우를 2004년에 만나게 됩니다. 임성훈 남편 나이는 임성은보다 6살 연하였는데요. 임성은이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다가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프로포즈로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고 연애 2년 만인 2006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임성은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사업체가 있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행하던 보라카이 리조트 사업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임성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성은 부부가 운영하는 리조트는 세계 3대 화이트 비치로 유명한 보라카이에 있었고 7개 동이나 운영을 하고 있었죠. 리조트 내에 수영장과 자쿠지, 바디스크럽과 마사지실까지 완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리조트였지요. 그러다가 임성은은 잠시 방송에 복귀를 하는 듯 했지만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다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임성은 이혼 이유. 그러다 임성은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2016년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이에 대해서 임성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를 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임성은이 다시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이혼을 밝히고 대중들 앞에 용기를 낸 것은 앞으로 다시 방송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성은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시작할지는 모르겠으나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임성은 본인 역시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